봄에 첫 번째로 재배를 시작하는 작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감자일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감자보다 더 빨리 심어도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 상추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보통 5도씨에서 30도 그 사이에서 잘 자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추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심었던 상추인데요. 일부 수확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도 봄에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면 상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아마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상추를 시금치 키우듯이 심어서 수확해서 봄에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추 하면은 봄에 수확해서 여름 더워지기 전까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추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지만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서 봄에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일반 상추보다 진하고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겨울 동안에 비닐턴을 만들어 가지고 보양 작업을 해준다고 한다면 봄이 아닌 겨울에도 상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한 겹의 비닐 터널로는 겨울을 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비닐 하우스에서 또다시 비닐 터널 만들고, 밤에는 또 보온 도끼를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번거롭지만 거쳐야지만이 겨울에 아마 상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울을 나게 한 다음에 봄에 수확해서 먹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추 심는 시기를 좀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더 앞당겨서 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밭 작업하는 곳에 가서 봄 시금치 심기 전밭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심을 곳인데요. 텃밭 일부에 이렇게 퇴비를 좀 뿌려 주었습니다. 퇴비를 뿌리기 전에 석회를 한 2주 전에 뿌려 주었고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된 토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추를 심기 한 4주 전에 석회를 뿌려서 토양을 약간 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을 산성 토양에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은 석회가 될 것이고요. 집에 나무재가 있다고 한다면 재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석회를 4주 전에 뿌려주고 한 2주 뒤에 이렇게 퇴비를 뿌려준 다음에 또다시 2주를 동안 퇴비의 가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 피해를 받게 되면 작물들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는 꼭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가스 빼는 작업은 별날이 없고요. 일단 봄밭에 정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퇴비를 뿌려줌으로써 가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퇴비를 뿌려주었지만 앞으로 2주 뒤에 토양을 갈아엎어서 로터리 쳐서 상추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상추 정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정식 간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상추, 그리고 겨울을 나서 봄에 먹을 수 있는 상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상추를 정식하기 전에, 한달 전에 석회를 뿌려서 중성화시켜주고, 그리고 퇴비를 뿌려서 가스 제거하는 것까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